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의료 IT 융합 소개 그리고 뭐 해외 수출 사례로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3년에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이 오픈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히스토리 순서대로 발표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아마 그 모델을 수출 모델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30분까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2003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확장이 돼서 예전에는 건물 하나였지만 건물이 하나 더 증축이 돼서 지금 한 배드 수는 한 1,300배드 가량 됩니다. 그리고 수술실은 38개 정도, 하루에 외래는 5,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디지털 병원으로 선도를 해서 오픈을 해서 일단 그 이후에 계속 안정화를 거쳐서 2006년에는 저희가 그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R&D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실시간 그 자원 및그 실행 관리를 해서 그 RFID를 도입을 해서 그 실무에 반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차세대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좀 느껴서 2008년부터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2010년에 컨설팅을 받고 지금 오픈을 하게 됐고요. 팩스 시스템 확장과 2010년에는 이제 그 힘스 아날리스틱 스테이지 3를 인증을 받아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 해외에도 많은 홍보가 되어 귀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HIS를 준비를 하면서 DR 시스템을 좀더 강화해서 구축을 하였고 그 VDI 환경을 구축해서 시스템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모바일 EMR과 대시보드를 오픈을 먼저 했고요. 2013년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PHR 부분을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스 스테이지 7 인증을 받은 거고요. 그쪽에 표준을 이제 인증을 준비하면서 스테이지가 0부터 7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게끔 각각의 핵심 아이템들이 있었고 스테이지 7에 그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은 정보 교류가 되어 완전한지 그다음에 EMR이 완전한지 그리고 CDW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부분이 이제 만족이 돼서 통과가 된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IT 이노베이션 쪽에서 이제 그 스마트 하스피탈이라는 주제로 해서 N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스마트 하스피탈이라는 주제 하에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첫 번째 화두는 저희가 그냥 디지털 병원으로 오픈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직원과 대외 홍보적으로도 종이 없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도를 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EMR, 팩스, 그 다음에 OCS 처방 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PMS, MIS 그룹웨어 등의 MIS 시스템을 통해서 차트가 없고 필름이 없고 슬립이 없고 종이가 없는 병원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쾌적했고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케어 시스템이라던가 접근성이 향상된 이런 환경들 그리고 다양한 기록들을 전산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술 그 도중에 그런 동영상도 캡처해서 기록에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기록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RFID를 이용해서 환자의 투약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세이프티를 기초적으로 해서 디지털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3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웹베이스 기반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닷넷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잘 쓰고 있었고요. 모니터 환경도 이제 듀얼 모니터 환경으로 해서 뭐 서울 대다수 대형병원급 들은 거의 듀얼 모니터 환경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왼쪽에는 기록을 조회하고 입력하는 모니터, 오른쪽에는 오더를 입력하는 모니터의 듀얼 모니터 환경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EMR과 팩스 그리고 심전도라던가 그다음에 그 중환자실의 그 간호 기록 시트인데요.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되는 항목들 그런 부분들을 디파인을 해서 갈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탈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 간격을 정해서 자동으로 인터페이싱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 컴플레인, 진단명, 그 다음에 수술명, 간호 용어, 약제 용어, 그 다음에 그 검사나 처치 용어들을 표준 용어에 입각해서 매핑을 해서 저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페이션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준이라던가 그런 이제 롤 기반의 그런 시스템은 가장 큰 특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병원 내에서만 다 잘 쓰면 되니까요. 근데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표준 영어를 도입을 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간호사들과 그 진료부 선생님들께서 그 매핑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그 환경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구축한 것이 클리니컬 패스웨이라고 표준 진료 지침 그리고 CDSS라고 해서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EMR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했고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를 개발을 2005년에 했는데 이제 이것이 심지가 돼서 의료기관 평가의 그런 항목들로 도출이 된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는 이제 병원의 어떤 그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없고 어떤 걸 가지고 병원을 모범적이다, 잘 관리를 하고 있다, 퀄리티 컨트롤이 된다는 그런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디케이터를 개발하자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DSS는 여러 가지 투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지금 DUR도 다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 투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임상 선생님들께서 놓칠 수 있는 조금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낼 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항암제 처방을 낼 때 같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었고요. 수혈 처방을 낼 때도 같이 검사 결과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CDSS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간호 쪽에도 이제 자동 계산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의 약물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해주고요. 진료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영제를 맞고 하는 CT나 MRI 검사 같은 경우 이 환자가 과거에 조영제에 알러지 이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얼라팅해서 리마인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럭드럭 인터랙션에 대한 그런 화면의 예시이고요. 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떠서 한번 임상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렸었고 이 화면은 이제 항생제 처방 시스템인데 각각의 그 항생제 분류에 따라서 진단명을 선택을 하면 밑에 이제 추천하는 항생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하고 그 감염내과의 승인을 꼭 필히 받아야 되는 제한항균제 같은 경우는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150개 정도 CP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CP 활용률은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 화면에 이 예시는 이제 그 실색 환자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을 한 환자의 CP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5일차로 되어 있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각각의 1차에 해당되는 오더와 간호사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된 진료 그 처방 셋과 그 진술문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병원 지표와 그리고 진료과별로 관리해야 되는 지표 그리고 간호나 진료 지원 지표로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고요. 공통 지표로는 이제 그 중요한 지표들로 그 집행진께 다 보고되는 그런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혈 관련된 지표라던가 항생제 지표, 그다음에 CPR 지표 등등의 여러 가지 중요 지표 그리고 다들 아시는 뭐 AMI나 여러 가지 그런 캐비지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DW는 저희가 지금 오픈 7월에 예정인데요. 차세대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과거에는 올랩 기반의 DW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색과 그다음에 그 지표 두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구 검색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진단명을 중심으로 수술명을 중심으로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식지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올랩의 그런 제한점이라든가 사용법의 미숙으로 많은 활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 과거에는 이제 구조화된 서식지 MRITM이라고 하는데 그 서식지의 구조화된 항목들을 이렇게 그 추출할 수 있는 기능들로 프리텍스트 검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프리텍스트 검색도 가능하게 CW로 오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FID 활용 사례인데요. 2008년에 구축을 했었고 크게 이제 그 약품이나 물류의 배송을 트래킹을 하고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병원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투약을 할때 환자를 확인하고 어떤 간호사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주는지. 그래서 A라는 간호사가 홍길순이라는 환자에게 아스피린한 약을 지금 현재 시간이 체킹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PDA에 액팅이 되는 모습이고요. 혹시 동명이인이나 다른 환자의 약이 투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러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은 저희가 2006년부터 TFT를 구성을 해서 쭉 발전을 나간 시스템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진료정보 교류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분당병원 인근의 협력 의원들을 모시고 시작을 9개 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2차 병원이었고요. 3차 병원이 되기 전이어서 진료 의뢰서를 종이로 갖고 오는데 거의 충실한 의뢰서라기보다는 그냥 상병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소견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과 의뢰를 가장 많이 하는 원장님들을 모시고 한 40여 개 의원들로 확장을 해서 이런 항목들을 같이 디파인을 해서 고민을 해서 항목을 디파인을 했고요. 이 문서 뒤에 보시는 이제 CDA 문서라고 해서 표준 문서로 표준을 따른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구축을 했었고요. 보시는 항목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와 진단명, 과거력, 투약, 그다음에 검사 결과, 그리고 수술 기록, 그다음에 이미지는 CT, MR, 소노, 엔도스코프로 나누어서 저희가 비용이 환자들이 제일 많이 비싼 영상순과 그리고 소노와 엔도스코프는 저희가 의뢰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주로 많이 원하시는 그런 영상이어서 이렇게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의원에서 저희 분당병원에 보낸 경우에 영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영상 이미지가 바로바로 보이고 저희가 의원으로 회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원에서 저희 소노와 이런 엔도스코비 여러 가지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게끔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D 쪽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2005년부터는 이제 US 쪽에 관심 다들 많으신 것처럼 저희가 US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가지고 2007년부터는 이제 진료 정보 교류와 PHR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스마트 하스피탈과 관련된 그런 R&D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WBS 지식경제부 과제로 해서 그 글로벌 헬스케어 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R&D 과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차세대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US 센서 아까 많이 하신 내용들인데요. 이제 당뇨 혈압이나 이제 당뇨 수치들을 이제 저희 병원에 받아서 BST에 대한 뭐 SMS를 환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R&D 과제를 해서 논문 발표도 했었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이건 RFID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수진자가 기다리면서 진료실에 그 대기 시간을 감축시키는 그런 R&D 과제를 했었고 진료정보 교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PHR 시스템을 지금 현재 그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스마트 가이드로 이제 시스템 오픈을 했는데요. 그 환자가 병원에 딱 오셔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안내해주는 길 안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에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들어오시는 문 앞에 그 키오스크가 있어서 환자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카드를 대면 이제 어디 어디부터 가셔야 된다라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실에 가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약을 타고 가셔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 순서대로 길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디바이스 관련된 이제 스마트 하스피탈과 관련된 큰 토픽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버츄얼라이제이션과 모바일 EMR, 그다음 대시보드, 그다음에 설명 처방 그리고 전자 동의서 등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영상인데요. 진료실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휴머니 PC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설명이 가능해졌다. 담당 교수의 설명을 부지런히 종이에 받아적던 모습도 바뀌었다. 예약 처방과 주의사항도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 입력돼 전달됐다.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 의사의 설명을 병원 안에 들어와서 듣기가 쉽지가 않고요. 설사 듣는다고 해도 이제 그냥 말로 전달을 할 때는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의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파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검사 결과 같은 것들도 수치를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통신시설을 기반으로 한 진료융합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생긴 변화다. 스마트 하스피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에서 제가 잠깐 캡처해서 왔고요. VDI 환경을 통해서 자기 그 자료가 모든 자료가 있는 그 PC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언제 anytime anywhere any device로 자기의 이제 그 PC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뭐 간단한 파일뿐만이 아니라 EMR, 팩스, 그루비어 모든 PC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버추얼리제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EMR은 저희가 2012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 전체 의무 기록이 다 조회가 되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팩스가 안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 기록과 검사 결과 그리고 인베딩 팩스가 되었고 보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더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MDM 솔루션을 그 필수적으로 권고를 받아서 막강한 보안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대시보드고요. 각 병동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진 돌 때 쓰시거나 그다음에 학생들 자료 그 교육대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 설명 시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55인치고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회진 팀이랑 같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용, 중환자실용, 응급실용, 분만장용, 수술장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조금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처방은 그 최소 3분의 1 이상, 약 4cm 이상으로 압박하도록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 전이나 시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이런 설명 처방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턴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께서 퍼미션을 받죠.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 검사나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이 완화가 되고 설명이 좀 이해하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수술이 끝난 뒤에도 팔로우업에 대한 그런 설명 처방을 집에 가셔서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저희가 2번을 먼저 오픈했다가 지금 외래까지 확산을 해서 간호부의 협조와 모든 직원들의 협조로 해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오픈을 하면서 종이 없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종이가 있었어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의서와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그 기록들
그렇게 있었는데 외부에서 갖고 온 기록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전자 동의서를 이제 종이 동의서를 전자 동의서를 구축해 보자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봤더니 전에는 14단계를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쓰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종이를 출력해서 인턴 선생님 전달해서 인턴 설명해서 실수를 하고 나서 웹브로우실에 내려서 스캔해서 업로드 되기까지가 14단계인데 이렇게 전자 동의서가 되니까 4단계로 프로세스가 단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도 이제 의료진들도 만족도가 좀 있었고 기종은 PC 기반과 그다음 아이패드 기반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차세대 EMR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왜 차세대 EMR을 개발을 하냐?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10년 지났다고 차세대 EMR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가 효율성을 더 높이고 통합을 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그 의료정보팀에서 서비스 요청서를 사용자들에게 받고 있는데 이건 3년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차세대를 해야 된다는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 3년치를 쭉 보니까 계속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요청이 계속 늘어만 가고 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이 녹색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요청은 제외하고 순수히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이 줄지를 않고 계속 고치다 보니 처음에 2003년에 오픈했을 때는 멀쩡한 차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보험에서 뭘 고쳐달라고 하면 진료도 고쳐야 되고 간호도 고쳐야 되고 진료 지원도 같이 고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 차를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차세대 EMR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지 않았던 것들, 플렉시블하지 않다, 뭐 하나 고치면 오래 걸린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한다, 정보 공유가 안 되고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CW는 왜 텍스트가 검색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받아봤더니 저희가 해야 될 과제가 크게 모델링을 좀 잘하자, 소아 기반으로, 그리고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UX 환경을 좀 만들어보자. 환자 중심의 스마트 하스피탈에 대한 그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 중심에 좀 너무 저희가 의료진 중심에 그 포레스만 없애자는 거에 입력에만 치중을 했던 것 같아서 이제 환자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내실도 좀 기해보자. 그래서 용어 표준화를 좀 더 확장하고 프리텍스트가 그 리트라이블 되는 CDW를 좀 만들고 뭐 그런 부분을 해보자라고 해서 목표를 크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컨셉을 이렇게 잡았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료 간호 진료 중 업무 보험 일반 관리 이렇게 있는데 해외 수출을 하게 된다면 뭐 솔루션이 좋아서 진료가 화면이 만약에 1,000개다 그럼 1,000개를 다 사지 않죠. 그 병원에서 필요한 거는 500개고 CDSS 100개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CP 50개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소아 기반의 모듈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HSF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WPF 환경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데이터 오리엔티드 스마트하고 유저 프렌들리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과 커넥티드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0개월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멤버스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20일에 오픈을 해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특징은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UX,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 스마트한 기능들, 뭐 진료의 그 프리텍스트 검색을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분당과 시작되는 글자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의사 처방을 낼 때 그런 기능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그 UC라고 해서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좀 만들었고요. 팩스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CDW를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텍스트가 가능한 CW로 구축할 예정이고 UX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환자 중심의 그 아이템으로 간단하게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가 입원 환자 대상으로 저희가 신관을 오픈했는데 신관에만 일단 설치를 했는데요. 2인실에 설치를 했고요. 그 베드사이드 터미널이라고 해서 일단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TV 시청이 되고, 그리고 나의 진료비 조회, 시기 신청, 그 다음에 린넨 체인지 신청, 환희 교환 신청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환자들에게 일단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PHR, 이렇게 세 가지가 환자 중심을 컨셉으로 잡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인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손잡이를 구현을 해드렸고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 약에 대한 정보,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시기 처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직접 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HR은 이제 크게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도 탑재할 수 있는 메디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그리고 결과지, 그 다음에 이제 얼라팅 세팅,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엔디바이스 3G 쪽과 차세대 키 기능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시스템들 뭐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차세대에 대한 화면은 오늘 담아오지 못한 부분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7월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7월에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